이제 같이 부딪히며 사니까 우리밖에 없다고 있다가 결혼을 하면서 유난히 확 멀어지는 경우가 이거는 꼭 저는 여자들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각자의 가정이 있어서 그걸 지키느라 그럴 수도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재수 씨, 형수님 이런 사람들 때문에 분란이 난다 그러는 경우가 꽤나 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동감을 하시나요? 저희 집은 비결이 있어요. 어떤? 절대 그런 분란이 없어요. 아예 왕래가 없어요. 아, 예. 아예 왕래가 관계가 없으면 갈등이 없어요. 근데 장소 갈등? 관계가 없으면 갈등이 없어요. 근데 보통 이게 동서가 형님하고 전화 안보 전화 일체 없어요. 안 합니다. 왜? 가족은 꼭 대화를 나눠야 되고 가족은 꼭 왕래가 있어야 된다는 이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면 모두가 평화롭게. 그런데 보통의 가정은 살벌한 집안이야. 보통의 가족은 이제 예를 들어서 형제가 3명이 있으면 3명의 형제들과 그리고 와이프가 다 있고 또 그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다 같이 식사를 가요. 그럼 이제 형님이 어떻게 형제가 큰 형이 계산을 하죠. 그럼 옆에서 이제 와이프가 그러죠. 이렇게 찌르죠. 왜냐면 그 금액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다 같이 고기를 한 15명 정도가 먹게 되면 형이 생각할 때는 내 동생들이고 내 부모님이니까 아깝지 않은 거예요. 아깝지 않고 그게 100만 원이든 뭐 50만 원이든 자, 내가 형이니까 하고 딱 내는데 와이프는 카드값이 걱정이 되죠.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딱 이렇게 딱 찌르면 옆에서 이제 둘째가 봐. 형, 제가 같이 낼게요. 또 해요. 그럼 둘째 옆에서 와이프는 또 아유 형님 잘 먹었어요 또 이래요. 그러면 이제 셋째는 눈치껏 딱 보고 아 형 우리 셋이 같이 내요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셋째 이제 와이프가 그러죠. 왜 그래? 왜? 이제 그게 다 들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집에 딱 돌아가면은 제일 큰 형수가 전화를 합니다. 둘째 이제 동서한테. 진짜? 그 나눠서 좀 내지. 우리가 이번에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알아? 그러면 그 이야기가 돌고 도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야기가 살짝 보태져요. 형님이 아깝다고 했나 봐? 우리 형이 알 수도 없고. 그렇죠. 우리 형이 그럴 리가 없으면 아니야 형이 그런 것 같아. 이야기가 자신감은 없지만 형이 그런 것 같아. 이러면서 하면은 거기에 이제 우리 형이 하고 또 바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형 내가 먹었던 게 아까웠어. 그 이야기가 돌고 돌고 돌면서 그럴 정도면 그 형제도 좀 그러네. 아니야, 아니야. 보통 이래. 보통 이래. 봤는데 이렇게 해야 돼요. 저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당신 지금 아깝다고 했나 봐. 이 대목 했다는 거지. 이 대목 확인할게. 형님 차분하게. 이렇게 아깝다고 바라고 했는데 그건 형님이 하신 건가요? 형수가 하신 건가요? 이렇게 하면 문제의 팩트를 찾아내서 발본 세곤할 수 있어요. 그런 데서 절대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형제들이 발본 세곤해. 발본 세곤해.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가족끼리만 먹으면 돼요. 그래 며느리 다 빼고. 며느리 다 빼고. 며느리는 각자 집에 가서 각자 가져가고 밥 먹으라고 하고. 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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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생각을 못해. 그냥 명절에 싸움이 나는데 아니에요. 명절에 싸움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 가족이 아닌 사람이 껴서 그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형수들은 자기네 가족으로 가면 되잖아. 아니 그러니까 딱 네? 애들도 안 먹으면 돼. 애들은 추석이나 일로 어디로 갈 거냐. 네가 하고 싶을 때 가라고 하면 되죠. 아니 근데 우리는 형제끼리 모이면 싸우나 가족들이 며느리들이 있어갖고 분위기가 더 화기애애해지는데요. 아 그럼 안 모르죠. 왜? 왜? 어떻게 왜 화기애애해? 형제들끼리 말을 안 하지만 며느리들끼리 수다를 떠니까. 친형들과 뭐게 위계지성이 그런데 어머니 없이 화기애애한 거지 그냥. 아니 어머니 있어요. 아 그렇지 않아요. 형수가 있어서 되게 좋았었어요. 싸울 일이 없었어요. 아, 형수님. 누가 이제 물어보잖아요. 형님 씨에 대해 잘 모르면 형님 씨 형수가 몇 분이에요? 그러면 세 분이요. 그럼 형이 위에 세 명인가요? 아니요. 한 분인데 세 명의 형수를 살고 있었어요. 막 그냥 웃잖아. 첫 번째 형수, 두 번째 형수 내가 어릴 때 형수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늘 형한테 맞으니까 형이 미쳤나 이러면 이제 때리기 시작하는 거야. 앉아 있다가. 그러면 이제 형수가 눈치가 빠르잖아. 그럼 우리 형수는 스파이더맨이야. 나를 보호해야 돼. 나를 보호하는데 우리 형수 두 명은 야 정말 기똥차. 그 자리에서 그냥 우리 형을 덮쳐. 아 여보도 아니야. 길림 씨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딱 덮쳐. 위에서 우리 큰 형수에게 등치가 좋거든. 길림 씨 그러면 안 된다. 딱 덮쳐 우리 형은 쫙 받아 이렇게. 우리 형수가 딱 그러고 도련님요 도망가이소! 그래서 나한테 도망가는 거야. 그러니까 늘 형수는 나를 보호해서. 지금 이제 저희가 부부 싸우는 얘기했죠? 네. 형제 자매 싸우는 얘기했죠? 이게 다 모이는 게 명절입니다. 맞아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좀 안 싸우고 넘어갈 수 있을까? 그 얘기를
유여해 마당이의 이야기로 듣겠습니다. 네. 이제는 시댁 말고 여행을 가라. 오, 이야. 아, 시인데. 저는 네. 왜 명절에 다 같이 모이는지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은 과거의 농경 사회일 때는 정말 거리가 너무 멀어서 정말 찾아가기가 힘들고 또 농사 짓고 그러다 보니까 그날 다 모여서 맛있는 거 먹자고 다 모였다는 거 이해하는데요. 요즘은 시어머니도 우리가 이게 카카오톡으로 얘야 뭐 하니 하면서 가족 채팅하죠. 그뿐 아니라 전화기만 걸면은 어머니 목소리 들리죠. 그리고 가려고 하면은 서울에서 부산이든 서울에서 거제도든 어디든지 한 시간이면 갈 수도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그런데 왜 굳이 그리고 여자들은요 명절 끝나고 나면 팔 인대 늘어나 그리고 뭐 우울증과 스트레스에 화병에 뿐만이 아니라 남자들은 또 나가서 담배 피고 있어요. 아 정말 우리 집 여자 왜 저렇게 했는지 전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으면 굳이 그날 다 같이 그날 모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전에 명절 되기 직전이라든지 그럴 때 어머니한테 가고 아버지한테 가고 양쪽 집 다 가고 가서 인사도 드리고 또 차례 지내거나 그럴 경우에는 서로 번갈아 지내기도 하고 이렇게 좀 배분을 좀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결혼 첫 해에 어떻게 좀 이렇게 운이 좋아서 여행을 떠났었어요. 결혼 첫 해에. 떠날 때 처음에는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래 이제 아들 때문에 아들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여행 떠나라. 너 정말 정말 레지던트 끝나고 너무 힘들었을 때니까 가서 쉬어 가서 쉬어 그러셔가지고 떠났어요. 서울 안에서 이렇게 뭐 대이동하는 구간만 피하면은 여행 다니기가 너무 좋아서 비행기 값도 싸고 여행 가는 또 호텔도 싸고 추석 설 때는 더 쌌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획기적으로 잘 놀 수 있었고 또 휴가 신경 안 써도 되니까 또 이제 저는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남편하고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한테도 약간 이렇게 미안하잖아요. 미안하니까 괜히 안 하던 말을 자꾸 해요. 막 어머니 고마워요. 막 이렇게 약간 없던 애교까지 막 부리게 되고 그러니까 어머니도 이해하시고 또 좀 용서를 하시고 또 어머니가 아직까지 이렇게 힘이 있으시니까 어머니 죄송해요 이러면 괜찮다. 가라 이러세요. 근데 아들이 많아요. 한 명이에요. 떨렁 하나지. 저분 댁은 그러니까는 뭐 차례를 지낸다든가 명절에 그런 행사가 없나 보죠? 하세요. 시어머니가 장난 하시는데 네. 그렇게 며느리가 한 사람인데 여행을 가요? 근데 그거는 정말 나는 정말 욕먹을 소리야. 제가 어머니한테 그래서 여쭤봤어요. 어머니 부모들이 제가 가서 일할까요? 했더니 귀찮대요. 제가 귀찮대요. 말은 그렇게 하셨어요. 아이, 그래도 그거는 말이 안 돼. 저는 저희 어머님께서 오히려 그동안 제사 지내고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이제는 그러면 조금 바꿉시다. 그렇게 해서 며느리들한테도 어머님 우리는 여행 간다. 그러니까 니네 알아서 해. 라고 하셨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제 같이도 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방식을 뭐 이렇게 성당에 올리는 걸로 바꾸고 이러면서 오히려 이렇게 직장 다니는 남자랑 여자랑 부부가 휴가를 갈 수 있는 때가 이때밖에 없는데 연휴가 있는 게 1년에 두 번. 이걸 니네가 쓰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시집을 잘 갔어? 어, 그런가? 야, 네, 근데 그거는 박수 씨가 이런 식으로 네? 좀 네, 시집을 잘 갔다고 얘기하면은 응? 네? 그럼 장가 못 가. 사실 네. 그 유해 마담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모 프로에 나가서 그 여성들 특히 며느리들의 희생하에 이루어지는 제사를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근본 없는 자식, 후레 자식 별소리를 다 들었거든요. 그때 나 옆에 있었어. 있었지? 아주 혼자 작살 나고 있더라. 근데 저는 이 생각이 변함이 없어요. 네. 사실은 아직도 그러겠냐 그러는데 아직도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집에서 남자들은 일 안 하고 여자들이 일해요. 그리고 일하는 건 딸들이 아니라 며느리들이에요. 며느리예요. 쉽게 얘기하면 얼굴도 본 적 없는 조상을 위해서 남편 조상을 위해서 왜 며느리들이 일해야 되냐. 저는 그걸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고 두 번째는 명절에 어마어마한 사건 사고가 일어나요. 응급실 당직을 쓸 때 환자가 미어 터져요. 정말로. 많이 먹어서 오는 분, 잘못 먹어서 오는 분, 그다음에 실제로 집에서 싸우는 게 말싸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피 터져가지고 응급실에 오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왜? 명절 때 음복에서 시작해서 술을 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것들, 그다음에 이제 며느리들이나 딸들은 보통 과호흡증후군으로 많이 실려오거든요. 흥분해서 싸우다가. 흥분해서 싸우다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명절이라는 거 다 좋죠. 의도는 좋은데 과거 내려오는 전통은 받아들이되 관습은 버려야 된다고. 이게 이런 정신만 기리면 되는 거지. 굳이 다 그때 모여서 이상한 시시콜콜 옛날 얘기하고 괜히 잘 되면 배 아파서 한마디 던지고 못 되면 꼬여서 던지고 그러다가 굳이 가족 간의 감정 싸움 일어나서 이럴 바에는 그냥 차라리 한 달에 한번 자주 보고 명절 때 굳이 여행 가는 게 낫지. 그렇게 싸워야 될까. 그리고 명절에 안 만난 사람 평소에 자주 만날 리가 있어요. 아니 명절에 꼴 보기 싫은 사람을 네, 평소에 뭐가 좋다고 그렇게 만나겠어요? 난 그건 아니라고 봐요. 한번 사실 해봤어요. 네. 네. 어머니가 이제 저희는 맨날 이렇게 뭐 지금 뭐 식구도 별로 없지만 다 나가 있어서 뭐 명절이라고 해요. 어머니 저 와이프 이렇게 셋밖에 없거든요. 정말 이게 어색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오히려 먼저 그냥 여행 갔다 와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전에만 가서 이렇게 싹 그거 엄마 그럼 갔다 올게요 하고 가봤어요. 아 그게 마음이 괴롭지. 이게 그래 갔다 와 하면서 뒤에서 손은 드시는 어머니 모습도 그렇고 와이프도 가서도 아 뭔가 이거 뭐 놓고 온 것 같고 막 그렇지 뭐 이런 거서부터. 그래서 그 다음에도 어머니가 또 여행 가라고 하시는데도 와이프가 오히려 근데 이게 점점 또 옅어져서 아마 이제 그런 그러니까. 것들이 번지고 그러면 훨씬 더 그러니까 나아지겠죠. 이게 모르겠어요. 우리 집만만 해도 며느리가 꼭 와서 전을 부치고 음식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상황이 저도 그랬고 배우였으니까 녹화가 있으면 절대로 못했어요. 우리 며느리도 못 오는 날 많아요. 못해요 음식. 그러나 명절 날만큼은 아침에 모여서 그래도 식구들이 같이 차례를 지내면서 밥을 먹고 정말 점심은 같이 못 먹어도 그리고 각자 가요. 자기 할 일 하고. 그러지만 그래도 그 시간만큼은 명절날만큼은 그래도 가족이 모여서 아침은 같이 먹고 헤어져야 서로가 각자 일을 하면서도 편한 거고 또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쭉 내려온 전통이었고 우리가 이걸 하루아침에 요즘에 많이 음식도 먹으니까 안 먹어야 되고 할 필요도 없고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자손들한테 교육상도 그냥 이 명절은 어디까지나 명절이니까 아이들을 위해서도 나는 기지사 같은 거는 정말 절에 가서 지내요. 그러나 명절 두 번만큼은 아이들을 위해서 집에서 해요. 그런 풍속도 가르쳐줄 필요가 있고 또 이렇게 내려온 전통도 공부를 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토크배틀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명절 얘기하니까 네. 명절에 생긴 일. 네. 네, 좋은 얘기가 좀 많이 나와야 될 텐데요. 예, 주리 씨 어떤 네, 상품? 오늘 상품은요. 네. 네, 명절에 음식을 하려면 이게 꼭 필요하죠. 왜 명절에 음식 하지 말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스레인지입니다. 아, 도전! 도전! 탈 것 같아요. 뭐 저 어릴 때 있었던 일인데 네. 그때 그 애가 이제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한 그 다음 며칠이었나 해서 이제 또 산소에 이렇게 할아버지 묘에 이제 온 가족이 합치면 어머니 쪽이 팔남매니까 저도 대충 해도 인원이 파악이 안 돼요. 한 30여 명 돼요. 와. 30여 명.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이제 뭐 찬송가 할머니 또 이렇게 다 피시고 이제 할아버지 생각에 잠기시고 막 뭐 주변에 또 밤도 좀 줍고 이렇게 아주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막내 그 사촌 여동생인데 아장아장 기어다니는 애가 있었거든요. 엄마 지렁이가 되게 커 하면서 이걸 나뭇가지를 가져왔는데 뭐가 매달렸는데 뱀이야. 얘는 천진난만하게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거를 동시에 보자마자 뱀이다 하니까 온 가족이 약속이나 했듯이 할아버지 묘 위로 다 그냥 어떻게 일제히 다 올라가서 뱀 피하려고 어떻게 그중에 이제 삼촌 그분이 이제 약간 특공대 출신인데 뱀만 보면 환장하시는 분이 뱀이다 하고 내려와가지고 톤이 다르다 그 잡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망 같은 데 넣어서 가져왔어요. 집에 가서 술 담근다고. 이미 뭐 그 당시에 그게 유행이었지만 이런 저 이런 긴 병 있잖아요. 아, 빨간 뚜껑. 네. 장롱에 보면 그 삼촌이 잡아온 뱀들이 술이 대신 삼배 뱀들이 쫙 있어요. 뭐 3년산, 7년산, 뭐 최근 12년산인가까지 뭐 아무튼 쭉 있었어요. 네. 색깔도 아주 제각각이야. 요번 뱀 특별화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담그려면 특수한 술이 있어야 된대. 근데 그걸 못 구하니까 명절 때라 그걸 이제 병에다가 이제 넣어놓고 그걸 딱 무거운 걸로 해놓고 이제 그 다음날 사러 간다고 닫아놨어요. 마루 각 방마다 해가지고 부엌까지 잤으니까 30여 명이 한 집에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삼촌이 새벽에 물 마시러 나왔다가 설마 그 뱀을 한번 보고 싶었나 봐. 어머. 그래가지고 가봤는데 이게 넘어져 있고 병이 뚜껑은 열려 있고. 어머 어머 어떻게 삼촌이 갑자기 사색이 된 거예요. 애들도 많은데 사색이 된 거예요. 이거 저기 있는 뱀이었나 보다. 뱀이 없어졌다. 아 어떡해. 온 가족이 이렇게 자고 있었던 가족이 그냥 반사적으로 그냥 마당으로 그냥 일제히 다 확 나왔어요. 어머, 나 생각도 하기 싫어. 그래가지고 그 밤에 뱀 수색 작업을. 아 어떡해. 뭐 싱크대 밑이며 뭐 욕실이며 막 그 삼촌만 들어가서 그냥 찾는 거예요. 아. 그 삼촌만 잡을 수 있으니까. 아, 없어요. 어머 어떻게 해요? 그 집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걸 들어가서 자야 되나? 못 자지. 어머 어떡해. 뚱눈으로 새야 되나? 어머. 근데 그 뱀 잡았던 그 사촌 막내 여동생이 한쪽에서 지병이 여기 있네. 어머 개가 대단하네. 보지도 않고 와고 들어갑니다. 그냥 완전 집안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죠? 삼촌이 그걸 겨우 잡아가지고 결국은 진짜 이렇게 안전한 항아리 같은 데다 이렇게 해서 보이면 이기만 한 거예요. 또 했어. 또. 네. 그 다음 날 아침에 저 술을 사가지고 왔는데 그걸 이제 술을 담그는 모든 과정을 저는 보잖아요. 할머니가 이놈 자식 하면서 난 좋아 그래도 좋아 하면서 뱀술을 결국 담궜어요. 진짜 가족이 방금에 쫓겨 나오는 근데 너무 싫다 생각만 해도 막 도전 저는 샹초에는 그러게요. 찾았잖아요. 박수를 왜 치냐고. 찾았잖아요. 뱀을 찾았어요. 저는 신혼초에는 남편이 사업이 되게 융성하게 잘 돼 있었고 또 자기 사업 회사를 운영하는지라 저희 시댁이 신정을 세거든요. 그래서 연말 막년회랑 겹치기 때문에 신정이 안 갈 때가 꽤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전업주부, 그러니까 결혼하고 그만둬가 전업주부 시절이어서 혼자서 이제 부산에 있는 시댁을 갈 때가 많았는데 그때 저 혼자 이제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비행기를 타야 되겠다. 그래서 부산까지 비행기 표를 구해서 비행기를 타러 김포공항을 갔어요. 근데 그때 10만 원짜리 수표가 있어갖고 비행기 값을 계산하면 지금 훨씬 더 올랐지만 그걸 계산하느라고 사인을 해달래요. 수표 뒤에 이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랑 주민등록번호 쓰느라고 손을 하나 싹 놓고 있는데 그 무렵에 16개월 정도 됐던 제 딸이 손을 이렇게 살짝 그 정도 옆에 있을 줄 알았어요. 다 쓰고 이제 잔돈 받아갖고 있는데 제 딸이 없는 거예요. 16개월. 그런데 이게 김포공항이 뜻밖의 문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국제선 연결될 수도 있는 거고 방방이 너무 많고 근데 정말 그때는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이름 불러도 없고요. 그리고 의사소통이 되질 않아요. 16개월 정도 되니까 얘가 어느 문으로 나갔을지 게이트가 어디 나올지 어디로 누가 싹 끌고 가도 아무도 모르는 의사편도 안 한 상태였고 그래갖고 정말 막 놀래가지고 제가 너무 당황해 하니까 일단 안내방송을 했어요. 그래갖고 몇 개월 된 아이고 옷은 어떤 걸 입고 있고 근데 그 아이가 뭐 자발적으로 저 누구하고 나타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일단 안내방송을 해서 여기 몇 번 창구에 와달라고 얘기를 하고 저는 막 근데 이제 제 나름대로 육감이 또 있는 거죠. 이 아이는 제 딸이에요. 기본적으로 제 유전자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위에 식당가를 갔어요. 그 아이가 묵묵히 식당 앞에 있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아니 그러니까 쫄쫄 그러면 지도 모르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쫑쫑쫑 걸어서 갔다가 거기 보면은 왜 그 모형으로 만들었던 음식들 뭘 먹을까 이렇게 보고 엄마 딸들 갔던 식당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한 10분도 안 됐었거든요. 그 아이를 제가 찾는 게 10분이 1000년을 흐른 것 같고요. 맞아요. 제가 한 평균 수명이 10년은 줄은 것 같고요. 맞아요. 별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이 아이를 누가 데려갔을까? 혹시 막 뛰쳐나가도 교통사고 난 거 아닐까? 뭐 외국으로 간 건 아닐까? 유아가 된 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아이가 유괴되거나 실종사건이 될 때 엄마가 얼마나 피가 마른지 너무나 잘 알고 너무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는데 걔 잘못이 아니잖아요. 제 잘못이잖아요. 근데 엄마들 꼭 만나면 어디 갔어? 어디 갔었냐고.
못 때리잖아. 전 안 그랬어요. 아, 그래요? 네. 얼마나. 놀랬다. 너무 울고 고맙기도 아, 그럼, 하고 뭐 다시 시간도 늦진 않았고 너무 고마워서 다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세상에 제가 부부가 같이 있으면 이런 일은 없잖아요. 누가 하나 편 사이에 남편이 그럼. 안고 있다라든가. 근데 남편을. 이 인간은 뭐 했지? 술 마시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에 대한 분노가 너무 올라왔고. 근데 그 얘기를 한참 동안 우리 딸한테 안 해줬어요. 왜냐면 엄마는 그렇게 평소에도 참 대성스럽게 좀 껴안고 쓰거나 이래도 그렇지. 될 텐데 무겁지도 않을 텐데 그거 놔고 자기를 놓쳤으면 어떡할 뻔했으냐고 그럴까 봐. 저는 그때 10분은 정말 천년 같은 10분을 겪은 경험이 났어요. 아. 무사히 잘 찾아서. 또 찾았어. 뱀도 찾고 애도 찾았어. 계속 찾아야 돼. 다 찾아. 네. 저희 집안은 큰 집이니까 이제 경상도 집안에서 제사를 늘 지른단 말이에요. 명절에. 네. 그럼 이제 명절 한 7시, 8시 정도면 이제 제사를 지내요. 근데 이 종교가 우리 큰어머님은 불교 쪽이시고 큰아버지님은 기독교 쪽이셔. 우리 아버지는 불교 쪽이고 우리 엄마는 기독교 쪽이에요. 그러니까 큰일 제사를 지내는데 똑같이 이거는 이제 절에 다니시는 분은 이제 제사를 지내야 되고 기독교 다니시는 분은 제사를 지내긴 지냈는데 이런 절을 안 하니까 또 옆방에서 이제 따로예요? 따로 이제 또 여기 동시에 해야지 동시에 밥을 먹으니까 동시에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러면 이쪽에는 제사 이쪽에는 기도. 나는 나는 다 좋은 거야. 여기 가서도 다 하고 여기 난 다 중간에서 다 하는데 여기 지내는 건 이 찬송가가 늘 들리니까 이 불교 쪽 한 쪽은 마 우리 다 지내면 해도 된다. 나 하지 마라. 나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네 한번 해라. 그럼 이쪽에서는 웃기다. 아니다 이거 같이 해야지 같이 밥을 먹지. 거기 안 오면 우리나라 못 먹신다. 알아서 가 있어. 여기서는 저 나쁜 것을 나가요. 여기다 이게 한단 말이야. 진짜 이제 매니까 대박. 이게 이제 그냥 그렇게 넘어가. 넘어가면 괜찮은데. 이게 또 모이잖아. 모이면 이제 막 이제 기독교 서로 얘기하잖아. 이제 야, 막 교회가 좋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부처님 이마 부처님을 믿어야지 너 이마 자식아 너 뭐 장난으로 종교 전쟁을 하잖아. 그 식사하면서 이제 종교 전쟁이 끝나면 이제 또 이제 술 한 잔 하면 또 이제 노래 부르고 그러잖아. 이제 뭐 놀아 이렇게 놀 이제 또 가족이 다 이제 모이니까 그래서 막 신나게 놀아. 그럼 술이 이렇게 취했어.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큰아버지가 노래를 불러야지 끝나요. 모든 반응이 이제 끝나는 거야. 근데 그 당시에 김국환 타타타. 네가 나를 부르는데 난 너로 이 노래를 이제 부르시는 거야. 그냥 막 김국환 타타타 부를게. 아, 술 취하셨어. 기독교 신이잖아.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 그렇지 않겠느냐. 안취 이게 기독교 노래가 돼버린 거예요. 나는 이거 다 알잖아 술 안 먹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큰 어머니가 화가 나신 거야. 당신은 말이야 뭐 그 노래를 뭐 그런 그딴 식으로 부르시니까 제대로 노래 불러야죠.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그럼 큰 어머니 불러셔. 그러면 불러가 막 끝냅시다. 막장이야 막장이야. 큰 어머니 마지막 이제 불러. 큰 어머님이 불교잖아. 타타타를 부르는 거야.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 그렇지. 주님에서 늘 하는 얘기가 뭐냐. 종교는 다 똑같으니까 너네들을 믿는 거 믿고 우리도 믿고 하니까 그 가지고 토달지 말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명절 늘 이렇게, 됐어.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늘 지금도 근데 그거 웃기다. 옆에선 이거 하고 옆에선 놀려. 옛날에 드라마에 나왔던 딱 그거 같네요. 예.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